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송순의 면왕정가 들어갈 건데, 이 작품은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참 호불호예요. 아, 호불호도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구나. 각양각색이야. 아예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분 부분만 또 보고 이러다 보니, 다 내용도 모르고 있고, 앞부분의 일부분만 알고 있거나, 뭐 이런 학생들도 꽤 있어서. 그런데 알고 있잖아. 송순의 면왕정가를 하지 않고 공부했다, 나 고전시 공부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정도인 거예요. 면왕정가는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고, 매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데, 이게 EBS에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충실하게 이 작품을 봐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을 암기하다시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인 경우에는, 뭐,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물론. 하지만 아주 부분 부분 제가 해석은 해드리면서 갈 테니까, 그냥 마지막 정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잘 필기하고 쫓아오셔서, 그리고 제가 해석을 못 해주는 부분까지도 자습서나 이런 것들 찾으시면 이 해석본은 매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통된 해석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정도는 자습서나 인터넷 보셔도 충분하니까 면왕정가가 논란이 있는 해석분은 없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어느 것을 찾으셔도 되니 봐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수 있는 기회니까 꼭 봐야 한다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작품 이제 처음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정도는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 고전 시간은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안 보여드리고 전체 이 글이 이런 내용이야. 틀거리만 보여준다면 바로 해석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 정도야. 가사의 경우나 특히나 길다 보니까 그냥 부분 부분만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가 조금 초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서 제가 전체 얘기합니다. 물론 이 작품은 자연친하지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너무나 행복한 자연친화 작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긍정 하시면 돼요. 자연 속에 있으니까 좋고 여기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거는 맞지만 전반적인 흐름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작품은요. 면왕정의 처음 모습으로부터 출발할 거예요. 면왕정을 어느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면왕정을 지었어. 그랬더니 면왕정이 이런 모습이야. 마치 학이 날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야라는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그래서 면왕정을 놔봤더니 면왕정의 앞쪽에 시냇물이 흐르는데 있잖아. 이야, 저 시냇물은 또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네. 왜냐면 자연의 경치를 지금 매우 극찬하고 싶은 거니까. 야, 정말 시냇물은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면왕정 앞쪽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산들의 모습도 참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정말 정말 극찬 극찬. 그렇게 산의 모습까지. 그래서 왜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면왕정가는요. 근경에서부터 원경으로 저 멀리 산의 봉우리의 모습을 얘기할 거야. 근경에서 원경으로 나갑니다. 이 얘기도 많이 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면왕정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거예요. 봄의 경치는 이렇고 여름은 이렇고 가을은 이렇고 겨울도 이런 애가 물론 다 긍정적이니까 어려울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해석 한 번씩 하고 각 계절별로 나타내는 계절을 나타내주는 계절적 배경을 특정 짓는 시어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항상 그렇잖아 고전시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나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풍류를 즐길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즐길 게 많아요. 그래서 나 시간이 이만큼 부족한 애를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할 거예요. 중요한 건그 시간이 부족한 애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 부분 부분이 자칫 잘못 해석이 되면 이게 시간 부족하다는 얘기가 맞아라고 오해할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살짝 보여줄 테니까 자, 즐기기에 시간이 없을 정도야. 그 정도로 즐길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즐길 거리가 많아서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나는 풍류를 즐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구는 이셨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 하고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아, 면왕정가라고 하는 건 저렇게 전반적으로 저런 내용이구나가 우선 익숙해지셨다면 저는 부분 부분 해석을 하면서 다 해석을 못 해주는 점 아쉽지만
해석이 정말 중요하거든.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너희가 해석해 둘 거지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좋은 분합니다. 자, 처음에 면왕정의 모습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자, 맨 앞에 두 줄만 잠깐 봐주시면 무등산한 활기 줄기라는 뜻이에요. 메이 산의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쳐와서 재월봉이 되었거늘.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냥 지울 겁니다. 무등산이 있으면 한 줄기가 동쪽으로 쭉 뻗어와서 이렇게 재월봉이 되고요. 이쪽에 봉우리가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이곳에다가 면왕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 앞부분이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우겠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됐을까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와서 그 이렇게 쭉 그 되어 있는 그 봉우리에다가 뭐 그 마치 용의 머리처럼 이렇게 앉혀놨어요. 너럭바위 위에, 그러니까 넓은 바위 위에다가요, 송죽을 헤어이고요. 요 부분 해석 들어갈게요. 소나무와 대나무를 다 해치고, 그러니까 넓게 텅평한 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정자를 앉혀 신이 면왕정이겠죠. 구름탄 청아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나래를 버렸는듯. 마치 앉혀놓으니까 구름을 타고 있는 청아기요. 천리를 날아가려고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쭉 벌리고 있는 듯해요. 청아기, 두 날개를 벌리고 있는 듯 합니까? 마치 천하은 면왕정을 비유한 거야. 면왕정이 두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한 지붕을 가지고 있고요 라는 뜻이에요. 뭐 그림 잘 못 그리니까. 내가 그림 잘 못 그리는 건 누구나 알지만 살짝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해요. 이렇게 면왕정 지붕이 뭐 요런 정도. 그리고 지워봅니다. 빨리 지워. 그림을 못 그리니까. 자, 어찌됐던 그렇게 해서 면왕정을 지었어요. 면왕정이 학이 날아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로 해서 해주고, 이제 그 면왕정 앞쪽에 보니까 시냇물이 저 위에 옥천산 용천산 나림물이, 옥천산 율천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의 오로리 이렇게 쭉 넓게 펴진 듯이 지나가는데, 자, 니은 해석 중요해서 해석해 드립니다. 넓거든 기노라. 해석 우선 잘 들으세요. 넓거든 길질 말든가, 푸르거든 희지마나, 푸르거든 희질 말든가 해야 하는데, 어머나 이놈의 것은 어떻게 넓기도 하고 해서 길기도 하면서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나 지금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모두 다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치 그 모습이 쌍용이 뒤트는 듯하고 긴 깊이 비단인 건 알고 계시죠? 긴 비단을 채폈는 듯, 펼쳐놓은 듯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쌍용, 그 다음에 긴 비단이라는 뜻이죠? 얘네들은 모두 다 물을 비유한 것이다. 흘러내리는 물이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대체 어디로 가노라? 어디로 가노라고 저렇게 무슨 일 배 아파? 무슨 일이 바빠서 저렇게 닿는 듯,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는가?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쭉 내려옵니다. 면왕정이 시냇물 봤어요. 이제 저 멀리 원경으로 가죠. 산봉우리의 모습을 얘기할 거야. 그게 디귿입니다. 두르고 꽂은 것이 메인가 병풍인가? 저게 뭔가 이렇게 두르고 막 꽂아놨는데 산봉우리가요. 산봉우리를 비유할 거야. 그게 메인가 병풍인가? 이야, 진짜 병풍 그림처럼 이렇게 쫙 꽂아져 있는데 그림이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마치 높은 듯도 하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낮은 듯도 하고요. 끝난 듯 혹은 닌난 듯, 끝난 듯 해석하셔야 돼요. 끝난 듯 끊어지는 듯 하기도 하고, 닌난 듯 이어지는 듯도 하면서 숨건이 백연이 숨었다가 또 백연이 보였다가 하면서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건데, 이렇게 가고 머무는 게 막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막 끊어지는 모습도 수적이고 막 이렇게 막 산봉우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이름인 양하야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인 양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 추월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얘를 우두머리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여러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자, 이런 정도의 해석은 할 수 있지? 지금 여러 가지 산의 다양한 모습, 끊어지는 듯하고 이어지는 듯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열거 있으니 열거법 쓰였습니다 정도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쭉 내려옵니다. 흰 구름 뿌연연아. 자, 지금 여기 모습, 시냇물, 산의 모습. 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갈게요. 아시겠지만 각 계절별 어휘도 알아두셔야 돼서 흰 구름 뿌연 연하 푸르느니 산람이라. 자, 여기서의 산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지랑이야 라고 하는 거 우선 알아두시고, 아지랑이는 봄을 소재로 하죠. 그러니까 봄을 이미지를 나타낸 단어 맞아. 그런데 그 아지랑이가,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해석하는 그 아래 해석 부분에 대한 주체가 아지랑이거든. 딱히 아지랑이가 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의 주체가 뭐야를 헷갈릴 수 있고, 그건 주요한 해석 중에 하나니까 제가 해석할 때 잘 들어보세요. 천안만악을 재직처럼 삼아두고요. 천안만악 그러니까 뭐 천가지 암석과 만가지 골짜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많은 암석과 골짜기를 마치 제 집처럼 삼아서 남영성 들명성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아양을 막 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르거니 나르거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장공에 떠나가니 하늘로 쭉 떠나갔다가 광하에 건너가니 넓은 들판을 또 쭉 펼쳐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색깔은 푸르락 붉으락, 푸른색인 듯 붉은색인 듯 옅으락 짙으락, 옅어졌다가 짙어졌다가 하면서 사양과 섞어지어 새우조차 뿌리노라. 새우, 가느름비, 가랑비조차 푸스푸스 내린 듯해요. 누가 이렇게 막 옅어졌다 짙어졌다 붉었다 푸렸다 광해로 갔다가 장공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이엄을 피우면서 팍 같이 있는 거. 누가? 주체가 아지랑입니다. 얘가 주체로 쓰였습니다. 요거 잘 못 찾아서 틀릴 수 있고요. 만약에 정말 수능이어도 밑줄 긋고 주체가 무엇인지 선지 자체에다가 넣으면 되기 때문에 질문 가능한 부분입니다. 요거 잘 못 찾는 부분 중에 하나였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봄이었지만 이제 여름 넘어갑니다. 남열의 배아 타고요. 그러니까 뚜껑 없는 가마를 재촉해서 타고 소라의 굽은 길로 오면 가며 하는 적에 녹양은 보통 알게 계시겠지만 녹양이라든가 녹음 같은 뜻이고, 이거 나오면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우거짐, 이런 그런 풀숲의 어떤 그 울창한 이런 우거짐. 거기에 우는 황앵, 사실은 황앵 꾀꼬리도 라는 뜻이고요. 꾀꼬리도 여름 이미지입니다. 교태겨워 하는구나. 막 교태겨워서 어쩔 줄 몰라서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연 친화 작품이고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태겨워서 우는, 기분이 흥해서 우는 꾀꼬리는 당연히 감정이입일 수밖에 없겠죠. 적어드릴게요. 나못에 잦아지어 수음이 열린 적에, 여기 나오는 수음, 녹음 같은 뜻입니다. 백척 난간에 긴 졸음 펴내니, 그러니까 난간에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너무 여름에, 그런데 지금 시원한 바람도 살짝 불고 여름이지만, 그리고 그래도 수면 양풍 시원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그러니 졸음이 꾸벅꾸벅 옵니다. 자, 이거 여름을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감정 이입이 느껴집니다까지 써주시면 더 좋겠죠. 진설이 빠진 후에 알고 계시죠? 설이는 무조건 겨울이야, 아 가을이야.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쯤 말실수를 하면서 바로 수정하는 척하면서 잠 한번 깨워준다? 자, 정신 차리고 가을.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수놓은 비단 같아요. 황후는 또 어찌 저렇게 만경에 뭐 아주 넓은 들판에 편격어요? 펼쳐진 거예요. 자, 여기서의 나오는 황혼도 사실은 가을 이미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 가을 이미지인데 여기서의 황혼은 누런 구름 아니야. 누런 곡식이야. 요거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요쪽으로 저 요쪽.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여기 혹시 안 보일까 봐. 자, 요거 확인.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을, 자, 겨울 넘어갈게요. 자, 위로 올라가시면 두 번째 줄부터입니다. 또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다 매몰돼 있어요. 조물이 헌사하야,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요. 다 빙설로 꾸며냈지요. 온 세상이 빙설이야. 그러다 보니까 경국류대, 옥해은산 모두 다 눈 덮인 들과 산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빙설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저는 한 단어만, 이쪽에다 쓸까요? 한 단어만 쓰겠습니다. 빙설은 겨울의 이미지죠.
겨울의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옥해은산, 뭐 그 옆에 있는 뭐 경국요대 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타내는 소재들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또한 자연 친화 너무 좋고요 라는 경치를 얘기했어요. 자, 지금부터 풍류를 즐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즐길 풍류가 너무 많아서 좋아요인 관점. 자연친화는 무조건 좋아요. 인거 이제 들어갑니다. 인간을 떠나와도요. 여기서 인간은 당연히 속세를 떠나와도요. 간 데마다 막 경이로워요.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새소리 같은 거 들어야겠죠? 바람도 쐬려 하고 그 다음에 달도 맞이해야겠죠? 밤은 언제 죽고 대체 고기는 언제 날까요? 시비를 뒤 닦으며 긴 꽃은 떨어진 꽃은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니 아침이 나쁘거니 나조에라스를 쏘냐. 아침이 이렇게 나쁜데 왜 시간이 부족해서 나빠요? 나조에 저녁이라고 싫겠어요? 저녁인데 풍류 즐기는 게 싫겠어요? 즉 풍류를 즐기기에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고 저녁에도 풍류를 즐기고 싶은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인들 여유가 있겠습니까? 풍류를 즐길 시간이 없는 건 여전하지요. 그렇게 임해에도 이 산에도 앉아보고 저 산에도 걸어보니 벌로한 마음이지만 버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바빠도요 버릴 거 없어. 다 내가 즐겨야겠어. 그 정도로 바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쁜 와중에 즐겨야지요. 그래서 왜 음악 타면서 술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자, 라지 라스트 맨 마지막에 미음으로 들어갑니다. 강산 풍어를 이렇게 거느리고요. 자연이요. 자연을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아강류의 상에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 돌아옵니다. 했지라도 이태백이 누군지 알잖아 얘들아. 그렇게 풍류를 즐겼다는, 풍류를 막 즐기다가 완벽히 즐기고 갔다는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 할지라도요. 그런다 할지라도 호탕정의가 이보다 더하진 않을 거야. 더할 쏘냐라는 서리법 특징 아시죠? 더하지 않아요. 내가 더 호탕하고요. 내가 더 크게 지금 풍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모두 다 아시죠? 역시 군은 임금의 은혜죠. 자, 맨 마지막에 이 표현은 사실은 타작품, 다른 작품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임금의 은혜입니다 라는 해석 정도만 하시면 아, 이 부분에서 그래도 임금 은혜는 한마디쯤은 하고 가는구나. 보통 이렇게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 자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조차 임금에 대한 도, 유교적인 도를 지키기 위해서 임금 얘기를 할 때 우리 보통 자연 속에서도 임금의 얘기를 할 때 강호가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작품은 강호가도의 작품이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맞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면왕정가입니다. 꼭 하셔야 되는 작품이라서 제가 부분 보여드렸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학생은 전문 해석해둔다. 자, 이 작품이 올해 수능에 나오지 말란 법 없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전 시간은 해석이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저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까지만 하시면 모든 문제 다 풉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